아무거나 듣지 말고 아무거나 보지 말고 들을 것만 듣고 볼 것만 보자. 국내외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일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 사건으로 지구촌이 혼돈에 빠진 주간이었습니다. 239명의 탑승객 생사는 물론 실종 여객기의 흔적도 찾지 못한 이번 주간, 2014년 3월 15일자 미래로 가는 스페이스 뉴스를 시작하면서 드림메이커 김재혁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엊그제가 화이트데이였습니다. 네, 골라뺀 코갈리스의 드림 아나운서 박미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한영기 인사드립니다. 아무거나 듣지 말고 아무거나 보지 말고 들을 것만 듣고 볼 것만 보자. 골라뺀 코갈뉴스와 스페이스 뉴스가 미래로 이끌 청소년과 어린 여러분에게 선별된 주간 뉴스를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어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3월 4일자 BBC 과학 환경판 새로운 자석 물질이 전자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김지혁 드링커는 영어로 방송하고 막내 한영규 군과 저는 우리말로 통역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New magnetic material could boost electronics. 제목, 새로운 자석 물질이 전자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A highly sensitive magnetic material that could transform computer hard drives and energy storage devices has been discovered.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나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변형시킬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자석 물질이 발견되었다. The material boiler needs only a small shift in temperature to dramatically alter its magnetism, a tremendously useful property in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공학에서 대단히 유용한 속성인 금속, 이중층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온도에 단지 작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 No other material known to man can do this. It's a huge effect, and we can engineer it, said Ivan Schuller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사람들에게 알려진 재료들 중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엄청난 발전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설계하고 제작해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캘리포니아 대학에 다니는 르벤 실러가 말했다. He presented his findings at the American Physical Society meeting in Denver. 덴버에서 열린 미국 물리학회 회의에서는 그가 찾아낸 것들을 소개하고 발표했다. The material combines thin layers of nickel and vanadium oxide, creating a structure that's surprisingly responsive to it. 그 재료는 니켈과 바나듐 산화물의 얇은 층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데 열에 즉각 반응하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났다. We can control the magnetism in just a narrow range of temperature without applying a magnetic field. And in principle, we could also control it with voltage or current, said Professor Schuller. 우리는 온도의 좁은 범위에서 자기장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자성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전압이나 전류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라고 힐러 교수가 말했다. Another potential use in electricity networks. Professor Schuller envisions a new type of transformer which can cope with sudden surges in current, such as during a lightning strike or a power surge. 다른 가능성 있는 사용 방법은 전기 네트워크이다. 실러 교수는 난로렛 또는 전원 서지 같은 것들 때문에 갑자기 전류가 급증하는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변압기의 새로운 유형을 계획 중이다. But he points out that new phenomena such as this often lead to entirely unexpected technologies. 하지만 그는 새로운 현상들의 뜻밖의 기술과 완전히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He gave the example of giant magnetotrichs, a discovery that radically manipulated hard drives and digital devices, and won the 2007 Nobel Prize. 그는 자기 주장으로 예를 들어 말해주었다. 디지털 장치들의 하드 드라이브를 축소해서 사용하는 급진적인 발견은 2007년에 노벨상을 받는 결과를 이끌었다. Without it, the computer you're writing on would not work, he told the meeting.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네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는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회의에서 그는 말했다. So, if you want to find the next transformative technology, this is the type of research you do. We don't know what the best application is yet, he said. 그래서 만약 내가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기술을 찾고 싶다면 이것이 내가 해야 할 방법이다. 우린 아직도 최고의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모른다 라고 그가 말했다.
I'm not saying it's going to solve the world's energy crisis, but it's certainly going to help us. 나는 이것이 세계의 에너지를 위기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 한겨레 신문 과학판의 보도 제목 7억 5천만 명이 본 코스모스 오늘 15일부터 2탄 방영이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케이블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은 15일부터 매주 토요일 밤 11시에 과학 다큐멘터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빅 히스토리 13부작 코스모스를 반영한다. 과학 다큐멘터리로 세계 7억 5천만 명이 시청한 1980년의 코스모스 후속작이다. 이번에는 1996년 작고한 미국 천문학자 칼 세이건을 대신해 우주 교향곡 등을 쓴 천체 물리학자이자 작가 닐 더그레스 타이슨이 진행을 맡는다. 칼 세이건의 아내로 원작 제작에 참여한 작가 앤드리엔과 천문학자 스티븐 소터가 대본을 공동 집필했다. 코스모스는 진행자인 타이슨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여행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타이슨은 원작에서도 등장한 상상의 우주선을 타고 자연의 법칙과 생명의 기원을 찾아 광대한 우주 공간과 137억 년의 시간을 자유롭게 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구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영상미뿐만 아니라 우주의 신비로움을 표현한 그래픽, 역사 속 에피소드를 재현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이 볼거리를 선사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코스모스의 정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꿈을 꾸고 멀리 나아가는 탐험의 정신이다. 코스모스가 새로운 세대의 무언 정신과 상상력을 고취시킬 것이라며 프로그램 시청을 권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꿈을 꾸고 더 멀리 나아가는 탐험의 정신.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언제 방송될지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한겨레신문 문안판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동네 서점 10년 새 1258곳 문 닫아 인구 16만 의왕시 서점은 단 한 곳뿐이라는 제목입니다. 인구 16만 명인 경기도 의왕시에서 서점은 단 한 곳뿐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59배인 인천시 옹진군은 단 한 곳도 없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의왕시처럼 시군구 단위의 서점이 단 한 곳뿐인 지역이 36곳, 옹진군처럼 아예 없는 지역이 4곳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서점 1258곳이 문을 닫았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12일 전국의 서점 운영 실태를 발표하며 전국 서점 멸종 초읽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2014 한국서점 편람을 분석해보니 2011년 2577개였던 국내 서점은 2013년 2331개로 9.6% 줄어들었다. 사라진 서점의 96.7%가 전용 면적 165제곱미터 미만인 소형 서점인데다. 동네 서점이 사라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지만 그 수치는 처참할 정도다. 버티고 있는 서점들도 책 판매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다. 문구류라도 갖다 팔지 않는 순수 서점은 2013년 현재 1625곳으로 2년 전보다 7.2% 감소했다. 학교 앞에서도 서점이 사라졌다. 서점당 학교 수는 8.7개에 달한다. 한 개 서점당 인구는 2만 1939명이다. 12일 찾은 서울 금호동의 도원 서점 입구에는 스마트폰 광고가 커다랗게 붙어있다. 160제곱미터 남짓인 이 소형 서점은 지난해 지독한 적자에 시달려 문을 닫으려다 일단 한쪽에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도원서점 이창현 대표는 15년 동안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직을 맡았던 이다. 1980년 서점이 탈릴 때만 해도 수익이 괜찮았다. 임대료는 지금의 4분의 1인데 매출은 지금의 2-3배 이상이었으니까요. 같은 동네에서 꼬박 34년째다. 아직도 이 대표는 우리 서점에 와서 수수책을 들추던 어른들, 책 구경하던 아이들의 얼굴이 생각난다고 했다. 이제 임대료는 치솟았고 손님들은 온라인으로 싸고 편하게 책을 산다. 탈출구가 없다. 이대로 서점이 모두 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사회에게 정말 묻고 싶다고 그는 말했다. 외환위기 때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죠. 도서 대여점이 생겨나며 다시 30% 온라인 서점이 등장해 할인의 마일리지, 당일 배송까지 하면서 완전히 손님이 끊겼습니다. 온라인 서점을 상대로 소송까지 해봤다는 그는 최근 가격 할인 10% 플러스 마일리지 등 경제적 혜택 5%로 잠정
합의된 도서 정가제에 대해서도 울분을 참지 못했다. 동네 서점은 25% 정도 되는 마진으로 먹고 삽니다. 임대료 같은 고정비를 생각하면 그보다 더 못하죠. 여기에 2에서 3% 신용카드 수수료도 됩니다. 15% 할인을 도서 정가제라 부르며 동네 서점들이 알아서 살아남길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은 지역 문화의 스틸핏줄이자 거리의 도서관인 서점들이 멸종이 임박한 만큼 도서 정가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특히 동네 서점의 존립과 확산을 위한 지역 서점 상품권 제도나 서점인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며 책과 서점이 없는 문화융성은 가당치 않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서적 구입비는 피자 한 판 값에도 못 미치는 19,026원으로 5년 연속 감소세이다. 이번에도 한겨레신문 문화판에서 발췌 보도합니다. 제목부터가 충격인데요. 드라마 제작사 책 홍보 유턴이 5억 달러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오는 8월 방영된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의 제작사가 책을 홍보해주는 대가로 5억 원의 제작 지원금을 요구하는 제안서가 공개되자 제작사는 11일 홍보 대행세가 한 일일 뿐 제작사는 몰랐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는 한겨레 취재 내용과 다르다. 수목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제작 지원 제안서는 38페이지 분량의 문서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문서가 드라마 제작사 GT 프로덕션이 만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작사 소속 담당자 연락처도 표기되어 있다. 제작사의 해명대로 이 제안서가 제작사가 모르는 일이라면 제3의 대행사가 출판사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 해당 제작사는 보도 전인 7일 한겨레와의 통해에서 드라마 내 이름은 김선순, 시크릿 가든 등이 나온 책이 크게 히트를 친 뒤 책 간접 광고를 시장에 형성돼 이렇게 출판사에 제안서를 보내는 방식이 일반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돈을 안 받고 책 표지를 노출하는 등 간접 광고를 하면 방송 심의에 걸린다며 SBS의 경우 간접 광고 비용이 회당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번 드라마의 경우 전에 간접 광고를 포함하는 데다 주인공의 직업까지 활용이 가능해 5억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출판사의 요청에 따라 에피소드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작사 관계자가 지적했듯 이번 사태는 어쩌다 한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 드라마 외주 제작이 일반화된 방송 환경에서 제작사들이 이러한 간접 광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드라마 제작사만의 탓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드라마 제작사는 적은 예산으로 작품을 만들면서 간접 광고로 그 비용을 충당하느라 분주하지만 결국 그 이익은 방송사가 나눠 갖는다며 방송국이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간접 광고로 거둬들이는 수익이 정당한가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가 나간 뒤 이렇게 높은 가격의 홍보 제안에 응해 협상 중인 출판사가 있다는 사실에 출판계는 술렁였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가격이 너무 높아 엄두를 못 냈는데 협상 중이라는 출판사는 어떤 곳일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판사 대표는 드라마와 출판사 사이의 간접 광고 현실이 이렇다는 걸 확인하니 놀랍고 쓸쓸하다고 한숨 지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로 한겨레신문 문화 광면에서 발췌한 뉴스인데요. 끝으로 새로운 시작이 두렵다. 부모님은 월요병. 아이들은 새학기 중후군이라는 뉴스입니다. 원동이 트는 새벽에 사람들이 다급하게 일어나 뒷산에 오른다. 거울, 액자, 매트리스, 위성 안테나 등 널찍한 물건을 손에 들고 있다. 동쪽을 바라보며 소지품을 활짝 펼친 채 힘껏 저항하지만 태양은 여지없이 떠오르고 아침이 시작된다.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이런 멘트가 등장한다. 월요일에 맞서지 마세요. 어느 해외 구인구직 서비스의 광고 장면이다.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아내기만 하면 월요일이 힘들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휴일이 끝나고 평일에 시작되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일하기 싫어지는 월요병 증세는 국적을 불어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이다. 월요병은 피곤함, 무기력함, 우울함을 유발하지만 정식 질병이 아닌 일종의 부정적 심리 상태로 분류된다. 영어로도 병, 질환, 증상, 증후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고 우울감 정도의 뜻을 가진 원데이 블루스를 한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보건 역학과에서 월요병의 단서가 될 만한 사실을 찾아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여러 호르몬 중에서 코르티솔은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잠에서 깬 직후에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뜬 후 20분이 지나면 최대치에 도달한다. 연구진은 평일과 주말의 차이점을 알아내기 위해 47세에서 59세의 남녀 196명을 대상으로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했다. 그러자 일터에 가야 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기간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월요일을 맞이하는데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다. 2009년에는 일본 쇼와대학교 연구진이 3만 2천 명의 기록을 분석해 월요일에 자살 확률이 휴일보다 1.5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심지어 2011년에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난 후 오전 11시가 지날 때까지 직장인 대부분이 웃음을 보이지 않는다는 조사가 발표되기도 한다. 비슷한 현상으로 새학기 증후군이 있다. 신나는 방학을 보낸 아이들이 새학기를 맞아 학교에 갈 시기를 맞이하며 감기가 쉽게 걸리고 머리나 배에 통증을 느끼거나 이상한 버릇을 반복하기도 한다. 두려움과 증압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정신상태와 면역체계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학업의 부담을 느낄만한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한창 신나게 뛰어놀아야 할 초등학생과 예비초등학생들도 새학기 증후군을 겪는다. 특히 새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면 곳곳에서 학부모들의 한숨소리가 늘어난다. 체감만 매면 배가 부담해 화장실에 들락거리지만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있기만 하면 언제 그러는 듯 멸쩡해지기 때문이다. 병원에 데려가면 스트레스성 복통이라는 진단만 받을 뿐 뾰족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 유통이나 수면장애, 소화불량을 호소하거나 허기침을 하고 눈을 반복적으로 깜빡이는 틱 증후군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스트레스의 주범으로는 인간관계가 주목을 받는다. 학년이 올라오고 반이 바뀌면 그동안 단짝처럼 지냈던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데 이때 아이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다. 어른들은 그까짓 학교생활이 무슨 대수냐고 유난을 떠나 라고 하겠지만 아이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무시해버릴 만한 수준을 넘어선다. 영국 워릭대학교 연구진이 6,400명이 넘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1991년부터 10년 이상 추적 조사했더니 심각한 결과가 도출됐다. 2세에서 9세 어린 시절에 전학을 많이 다닐수록 이후에 정신적인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3번 이상 전학을 경험한 아이는 환각, 망상 등 정신질환에 시달릴 확률이 평범한 아이들의 2배에 달했다. 싸움이나 왕따 같은 큰 사건이 아닌 단순한 전학만으로도 아이들은 친구들과 헤어짐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는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성인에 속하는 대학생도 예외가 아니다. 2013년 국내 취업포털 서비스가 대학생 3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했더니 새학기 증후군을 겪는 원인의 70% 이상이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은 월요봉을 통해 학생들은 새학기 증후군을 통해 급격한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셈이다. 환자 스스로가 느끼는 두관적 통증이나 증세를 증후라 부른다. 증후가 모이는 증후군이 된다. 여러 사람들에게서 유사한 증후가 나타나겠지만 그 원인이 다양해서 제대로 규명하기 어려운 질환을 가리킨다. 월요병도 새학기 증후군도 아직 정식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살고 있어 증후군의 일종으로 인식된다. 증후군을 치료하려면 근원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이 최선이다. 월요병은 급격한 상태 변화와 심리적 부담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야간과 경무에 시달리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습관을 반복하면 평일과 주말의 차이가 커지면서 스트레스도 덩달아 늘어난다. 업무의 강도를 줄일 수 없다면 신체 활동이 순환되는 휴식을 취함으로써 생활의 리듬을 유지해야 한다. 가끔은 성과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부담감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새학기 증후군은 더욱 세심한 필요가 요구된다. 공부, 친구, 통학거리, 선생님, 부모님 모두가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새학기가 되기도 전에 학년이 바뀌니 더욱 열심히 공부하라거나 이제 노는 시간을 줄이고 공부에 집중하라는 식으로 부담을 주면 역효과만 난다. 자녀처럼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는 편이 더 좋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다. 미취학 아동이나 저학년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무서워하는 분리불안증을 겪는 위험이 있다. 방치하는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부진을 겪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등교 거부와 가출로 이어지기도 하니 따뜻한 말과 포옹으로 두려움을 잠재우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한다.
두려움 앞에는 누구나 어린아이처럼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야 한다며 꾸중하는 부모님 자신도 혹시나 충분히 무서워 월요병을 겪지는 않는지 돌아보자. 충분히 극복 가능한 장애물임을 인식하고 단계적인 습관, 변화와 꾸준한 배려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서 우리 KMCTV 설립5년제 천광로 작가님 모시고 오늘 뉴스와 관련한 다양한 뉴스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 할아버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뉴스에서 어떤 말씀해 주실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 사건.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제일 큰 세계적인 그 참 미스터리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다에도 없다 그리고 하늘에도 없다 그리고 땅에도 없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지요. 네. 근데 할아버지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근데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실종됐다 그러는데 몇 월 몇 시에서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그게 이미 오늘 8일째인가 3월 8일 네. 새벽에 새벽 쿠알라룸푸르 뭐 이런 도시 이름도 우리는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네. 쿠알라룸푸르가 말레이시아 수도인데 네. 쿠알라룸푸르 네, 와. 거기에서 출발해서 베이징으로 가던 건데 그러면 또 그건 또 몇 킬로나 되는 거리일까? 한 3-4천 킬로 될 거예요. 그런 것도 툭툭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걸 네. 가다가 네. 출발해가지고 2시간 만에 이거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계인이 와가지고 붙잡은 외계인이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와. 나오고 그러고 있죠 지금. 네, 그러면요 제가 뉴스에서 듣기는 239명이나 탔다는 그 항공기였는데요. 그러면 239명이나 탔다는 그 말레이시아 항공기는 과연 우주인이 잡아간 것일까요? 하는 얘기겠죠. 그 주술사도 나온다고 하네. 근데 주술사가 막 코코넛 들었다면서. 들고 주술사가 나와서 뭐 코코넛 들고 거 봤다면서. 네, 막 주술사 나와서 아 찼던가. 아니요. 코미디. 야, 역시 예전에 그 타이타닉호라고 세계 역사상에서 유명한 그 큰 어 알아? 근데 근데 타이타닉호가 뭐예요? 그 타이타닉호 배 이름이 배 이름. 근데 거기에 그 배가 그 침몰돼 가지고 80일인가 만에 찾았는데 여기에 떨어졌는데 엉뚱한 데 가서 나중에 찾았거든. 그 비행기도 지금 뭐 어디에 떨어져서 어디가 있는지 자신 모르 흔적도 현재는 안 나온다는데 모르죠. 오늘 또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그 엉뚱한 곳이 어디? 엉뚱한 곳은 생각지도 않은 곳. 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러면 그것이 블랙박스가 나오면 밝혀지겠지만 하여튼 그것이 이게 지금 우리 어린이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어린이들은 지금 동네 이야기 뭐 누가 챔피언했더라 이런 것보다 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미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미국에서는 뭔 일어났다는데 모르지? 네. 뉴욕에서는 그 저 9.1 테러같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 아. 아파트 폭파 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있고 네, 저... 9.1 테러같이요? 테러 그런 그게 쌍둥이빌 닦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놀라킨 그건 그 아파트 뭐 폭발 사건 뭐 있었고 지금 저 영국에 가면 뭔 일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는 왜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한국에서 나오는 음식이 20%고 80%가 중국이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음식을 먹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화 시대라서 우리 어린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먹고 있지만 자급자족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야태의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레이시아 항공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이 가질 관심의 뉴스다 이것이 비행기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는 큰 뉴스지만 앞으로는 또 우주에서 우주선끼리 충돌하는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 그런가 하면 또 저기 어디 저 아래 무슨 동네라더라 별똥별이 떨어져가지고 운석이 떨어져서 그 집에 뭐 로또 복권보다 더 횡재한다대 뭐 몇십억 몇백억짜리가 운석이 하늘에서 들어갔어? 운석이 하늘에서 안 들었어? 운석이 내려와가지고 운석이 별똥별 그것이 네. 떨어져가지고 그 집에는 대박이 났어요 대박 진짜 대박 행제 대박이 났어요 아 행제 그 보물이 뭐 금하고 비교가 안 되죠 어머나 다이아몬드하고 비교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럼 언제 한번 떨어달라고 한번 해야죠 네 이번 주가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 정말 말레이시아 항공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서점들이 문을 닫는다라는 그 제목의 뉴스를 다뤘었는데 네. 이제는 종이책이 세월 속에 묻혀버려 옛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종이책이 묻혀버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한지에다가 큰 붓으로
글씨를 크게 썼죠. 크게요? 사자성어 하나 딱 써가지고 대한국인 이렇게 안중근 썼는데 요즘에는 경천 이렇게 쓴 것이 경매가가 기준금액이 7억 5천이라나 뭐. 아니 그거 한 장 다. 딱 요만한 종이 하나에 7억 5천이라. 아니 책 우리말 책이 말하면 한 페이지에 우리 700자가 들어가는데. 700자가 넘게 들어가죠? 안중근 그렇지. 안중근 의사가 경천 크게 쓴 것이 7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7억이요? 그, 넘어요? 7억, 그럼 그거 하나야. 그럼 그 자동차보다 비싼 건데. 에이 갑자기. 그래 자동차보다 비싸네. 자동차 7억짜리가 없지. 맞아. 나중에 그거 사야지. 어 있어. 그렇게 그러한 세월이 있었는데 지금은 붓으로 구슬 안 쓰잖아. 네. 지금 종이책이지만 종이책도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왜? 왜 그럴까? 인터넷이나 전자책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보고 막 전자책으로도 보고 그러죠. 근데 종이책을 만들려면 그것을 이제 전자책도 편집을 해가지고 똑같이 글자 교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탁 그러면 탁 넘어가게 이렇게 하는 그 편집 과정이 제작 과정이 있지만 종이책은 또 가서 종이라고 하는 또 물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들고 다녀야 되고 전자책은 스마트폰에 뭐 100권이라도 10권이라도 다운받아 놓으면은 그거 뭐 책이 한 권이 하루 책도 월남위상제가 한 권에 3만 원이 넘는데 전자책으로는 만 원도 안 가요. 전자책이 그 나와 있어. 그러면 싸고 그거 다 들고 다니고는 편하니까 그런 걸 하는데. 네,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책이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책이라는 거는 반복학 속에는 책이래야 돼요. 책. 책은 밑줄을 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거나 전자책은 밑줄이 안 되고 이제 말하자면 전자책은 허공에다가 무형에다가 써놓은 글씨거든 일종의. 네. 이건 이제 이거는 물질에다가 써놓은 것이 책이고 뭐 이런 세월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죠. 네, 근데 할아버지, 근데 전자책으로 하면은요 종이는 나무로 해서 쓰는 거니까 나무가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전자책이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의 저런 생각이 네. 저게 바람직하기도 하고 우리는 걱정도 되는 거예요. 아... 서점이 없어지는 현상인데 서점이 없어진다는 거는 문화가 변혁이 와서 좋게 될런지 오히려 공부를 안 하는 세월이 올런지. 아유... 그러니까 아래부터 앞으로는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어린이들의 세상이니까 어린이들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어른들이 이런으로도 한다는 걸 봐서 모쪼록 그런 것이 종이책이나 종이책이 전자책으로 가더라도 더 유익해야 된다. 책이 왜 있어 세상에? 책이 왜 있을까? 책이요? 지혜를 키우기 위해? 눈 아닐 테고요. 아 맞아. 아니 이 책이 왜 아니게? 왜 옆을 쳐다봐? 그거요 바로 지혜를 키우고 지식을 키우기 한 건데 전자책으로 해서 지식과 지혜를 키워도 되겠지만 아주 많이 생각해 볼 문제고 문제는 그 많은 서점들이 문을 닫으니까 그분들의 생계도 걱정이고 아까 말하는데 그 뉴스 보니까 네. 책의 정찰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 관심사항이다. 네. 어린이들도 종이책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대신 인터넷 전자책이나 스마트폰으로 책을 보니까 별 문제라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똑같은 책이니까요. 그렇구나. 맞아.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책 싫지? 책이요? 그냥 솔직히 말했어요. 저는 그 이거는 싫은데 이건 좋아요. 저는 이거는 좋은데 이건 싫어요. 전자책은 싫어요. 전자책 싫어. 네. 그다 다양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다음 세대들은 아무래도 전자책 세대가 올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전자책이 뭐 세계에서 제일 책 많은 데가 어딘가 하면은 워싱턴의 국회 아니요? 박물관이에요. 국회 박물관. 국회 도서관. 한번 가봐야겠네요. 얼마나 있는가 하면 서울서 부산까지가 450km인데 거기에는 몇 킬로가 있는가 하면 800킬로의 책이 있어요. 골목골목골목 다 800킬로다. 할아버지가 가보고서 기가 그래서 입구만 가보고 말았는데 책이 800킬로를 계속 쌓아놓은 거예요. 계속 있어요? 그렇지. 돌고 돌면은 그 도서관 내에 책 진열해놓은 거리가 800킬로. 서울 부산의 두 배다. 그 책을 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많은 책이 앞으로는 전자책이 될 것 같으면은 간단하게 수백만 권, 800킬로가 넘는 것도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 앞으로 청년들이나 후대들이 어떻게 할지.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머리가 커지자는 얘기. 머리가 커지자 고루. 네, 이 이야기 이어서 월요병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월요병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이걸 들고 나와야 얘기해.
머리 표현할 때 지구가 필요하다니. 아, 지구에 사랑해 하네. 지구야 사랑해. 지구야 사랑해. 지구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돈다고? 이쪽 이렇게. 이렇게라고 하면은 뭔 말인가?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아. 아니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니 그렇게 돌아. 오른쪽으로 돌아.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래 동서남북으로 말해 알아듣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반대야. 아니 동쪽에서 서쪽으로. 아니지 서쪽에서. 아니 서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가 주로 와서 와. 일본서 비가 옵니까? 네. 아니야. 무조건 중국에서 와. 아 중국에서도 황사. 중국에서 서쪽에서 그렇지. 중국의 황사가 우리나라로 오는 이유는. 지구가 이렇게 말레이시아. 이렇게 돌기 때문에 어디 가서 우리나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대한민국 여기 황사가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런 거 이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돌아간다면은 이게 저쪽으로 가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지. 만일 이렇게 돌아간다면 태양이 어느 쪽에서 떠? 여기요. 서쪽에서 뜨지. 어, 서쪽. 그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 한 서쪽에서 해 뜨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근데 할아버지. 근데 저희가 할아버지한테 맨날 듣는 말씀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일본 시각에 맞춰 있다는 하는데 그건 뭔 뜻이에요? 그 얘기 언젠가 한번 했지 마죠 그거. 언젠가. 그 월요병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거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러면 이것을 우리나라 지구 아 우리 세계 지도의 영도를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 맞춰가지고 영도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날짜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태평양에 가면 날짜 변경선이 있어요. 쭉쭉쭉. 그 이거를 비행기가 넘어가면 여기서 떠나가지고 넘어가는데 그날이요 계속 해가 앉아 24시간 동안 오나. 계속 앞에 가 있어 비행기가 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거. 이렇게 올 때는 또 이렇게 어떤 때는 그건 뭔 얘기냐면 날짜가 변경선이 있는데 그때 해가 뜨는 시각이 다르다 이게. 그러면 네? 일본의 해가 먼저 떠, 한국의 먼저 떠. 일본이 먼저 뜨죠? 왜 먼저 뜨지? 여기에 있어서. 일본이 동쪽이니까 동쪽이니까 먼저 뜨는 거예요. 중국은 나중 뜨는 거, 이쪽에 그러면 더 늦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뜨는 건지. 그럼 여기서 해가 뜨는데 일본의 해 뜨는 시간이 빠를까? 우리나라가 빠를까? 일본이 그렇지 우리 더 동쪽에 있으니까 일본이 일찍 뜨지. 그러면 일본에는 7시에 해가 뜬다면 한국엔 8시에 해가 뜨지. 어 그래요? 아니 당연하지. 아 더 멀리 있으니까. 멀리 있네. 동쪽이니까 동쪽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태양은 여기 가만히 있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제가 먼저 만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현상이냐. 우리나라는 한 시간을 일찍 일어나야 돼. 일본 시간에 맞춰 있어. 그 동경 127도 5부에 맞춰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거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한국에는 깨우느라고. 깨우느라고. 그 아침에 깨우느라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미국에서는 깨우는데 그 스트레스를 안 받아. 애들이 왜요? 일찍 많이 잤으니까 해가 뜬 후에도 한참 자니까. 네? 아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해가 뜰 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저녁에는 시컷 남아가지고 한국 사람은 술을 많이 퍼먹어요 저녁에는. 그러니까 할 일 좀 줄여두지. 그래도 좀 빨리 아니 그 저녁 시간에 있어봐야 이거 죄만 짓지. 그러니까 해는 여기 있는데 이만큼 있는데 네. 자 여기서 아침에 출근해서 여기까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 여기서 출근해가지고 여기 와서 끝나니까 이제 저녁에 뭐 하냐고. 그게 솔집이 많아 우리나라. 미국이랑 솔집 둘째 여기서 해가 뜨면 아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일하고 퇴근을 하면은 그럼 해하고 딱 맞잖아. 네. 그럼 애들을 여기서부터 두드려 깨우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는 썸머 타임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변동을 해요. 이번 이제 3월 9일날 또 한 시간 또 늦췄나 빨리졌나 하여튼 3월 9일날 변동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아 나 눈물 나겠어요. 그 아이들 불쌍해 죽겠어 나도. 월요병 저가 떠들을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아이 진짜. 경주 아침에 한 시간만 더 자면 얼마나 튼튼하게.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키도 크고 그리고 머리도 개운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잠을 많이 자야 공부를 잘하는 건데 말이야. 이 시간을 두지를 패서 일어나게 하고 아유. 저도 한 뭐 있어 끝나고. 아니요. 그냥 그 드라마 제작사가. 아 그거 있네. 아휴. 드라마 제작사가. 5억 원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어디다 요구했다는 게요? 그러니까 제작사 이 제작사가 어디다 요구했다 책 홍보해주는 데서 5억 달러 출판사에다 요구한 거야. 이거 방송을 했어도 그냥 그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개념을 알아야지.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사가 드라마는 어디서 만들어? 드라마 제작사가 만들어 방송국 자체에서 만들어 아.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사가
그 어떠한 할아버지가 쓴 뭐 김삼순이란 책이 있다고 쳐. 아, 그러면 네, 그것이 잘 안 팔려요. 잘 안 팔리는데 그거를 드라마 제작사가 보니까 요거를 드라마를 만들면 팔릴 것 같아. 괜찮은 책인데 알려지진 않은 거지. 그거를 드라마를 제작해 줄 테니까 찬조금을 5억을 내를 낼래? 하고 물었다. 그 얘기야. 아까 그 얘기야. 그치? 그래, 네. 그 얘기지? 그럼 그것이 어떻게 생각해? 그거 없이. 저라면은 그건 좀 너무한다. 너무 누가 너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거기 제작사. 제작사 측이 너무하는 거지. 너무. 그러니까 불순한 거야. 그게 더러운 행동이다. 왜냐하면 그 출판사가 어렵게 책을 드러내가지고 돈을 벌든 안 벌든 나는 작품성을 봐야 돼. 내 책 내고 그 할아버지도 월남 이상제 창한 5권을 썼지만 할아버지한테 5권 썼는데 자 5권 근대사 책인데 드라마 만들어 줄 테니까 1억이나 5억 달라 그러면은 아유 돈이 있으면 죽을 만들고 싶겠어 안 했고 싶겠어 만들고 싶겠죠 벌써 했겠죠 환장하게 만들고 싶지 돈 더 주셔도 왜 광고가 그냥 팡 되니까 이 세상 구조가 이렇게 실력 대 실력이 아니라 돈과 돈이 음성적으로 가 그런 것이 많이 있었지 않았는가 싶은 뉴스예요 이거 충격이 아 지금 현규는 더군다나 탤런트 눈 깜빡깜빡하지 마 티카토 돌려가지고 돌리다 니 뉴스 하다 말고 돌려 이 친구야 정신 차려 그래서 그런 것이 정당한 학문의 세계가 아니고 네. 문화의 올바른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그 네. 뉴스로 나온 그렇군요 아, 네. 네. 드라마의 내면에 그런 사연이 있다는 것에 청소년들이 놀랄 일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드라마가 있었던 것은 아까 그 뭐 두 개 있었다 저요 그 시크릿 가든 내 이름은 김선순 어 그랬다 그러네 그거 아이고 그렇게 하나 더 있는 근데 자 뭐 하나 더 뭐예요 뭐예요 그거 뭐 돈 주고 한 거 하는 거 아 알겠다 공개하면 안 되는 건가 봐 아니 뭔가 조금 알겠다 어 그래 이 생각 읽었어 근데 이게 예를 들면 탤런트도 돈 주면 연기자 시키고 아역 배우들 요즘 서울에 그런 게 많아요 아이고 그런 얘기 해도 괜찮은 거 모르겠네 아 있어 돈만 많이 주면은 아역 배우 저 배역도 큰 거 주고 작은 거 주고 근데 그게 옳지 않아 돈으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준 사람은 찾아야 되는 그거 정치도 논리가 같은 거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누구한테 돈을 팍 쓴다 이거 그 회장이요 지역단체의 여 분여회장이요 그러면 한 5천만 원 주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썼잖아 네.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이제 뇌물을 거둬들여야 될 거 아니요 네. 그러면 1억 원 거둬들여야 5천 남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다 무엇인가 정직과 순리와 진실대로 가야 된다 학문의 세계는 특히 그래야 된다 네. 그런 교훈이 된다고 봅니다 기침해봐 나오면 네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KMC 한국 보여주기 프로젝트 이번 주간 일정 말씀해 주셔야죠 네 오늘이 어제 우리가 방송을 했는데 방송이 헤라가 나가서 다시 하는데 오늘은 안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웬지 출장을 이제 한 50편을 촬영했어요 30분 1시간짜리로 그럼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면 한 10개 카테고리라면 한 5개씩 다 채울 수가 있게 돼서 좀 힘들고 해서 무리해서 격주로 예지를 나오게 했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월남 이상재 선생 생가도 갔다 왔고 다음주에는 이제 명성황후나 최종대왕릉이나 뭐 갈 데는 많으니까 어디를 갈지 아직 계획이 없어요 예. 빨리 갔으면 좋겠다 네, 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라뺀 코갈리스에 들으면서 박미소 방해 한영규 저는 미래로 가는 스페이스 뉴스 드림앵커 김재혁이었습니다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다음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